지능장학재단이 제14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능장학재단은 제14회 장학생으로 고등학생 10명, 대학생 14명, 주거안정지원 장학생 10명, 키르키즈스탄 고려인 학생 13명 등 모두 47명을 선발했습니다. 장학금 수여식 감사예배에서 재단이사 최효성 목사는 지능장학회가 일으킨 사랑의 파장이 장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장학생들도 사명의 파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재단 이사장 박경진 장로는 장학금에는 많은 이들의 정성이 담겨 있다며 소중한 뜻이 깃든 장학금인 만큼 장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해 영향력을 갖추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재단은 장학금 전달 외에도 장학생 선후배 사이 멘토링 관계를 맺어주며 인격적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화 캘린더를 제작해온 진흥문화의 창립자 박경진 장로의 나눔으로 2010년 설립된 진흥장학재단은 현재까지 약 400여 명의 장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온바 있습니다.